가짜 떡국을 만들 건데요. 지금 떡은 냉동실에 얼려 있어서 제가 지금 떡을 불리는 중이고요. 이 만두는 돼지고기를 사용을 안 하고 닭 한 마리를 갈아가지고 김치하고 섞어서 소를 만들었답니다. 자, 그럼 닭국떡 한번 만들어볼까요? 국물은 한 3개 정도 풀어주시고요. 저는 이렇게 지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달걀을 풀어가지고 사용하는 떡국을 더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해먹어요. 지단의 그 씹히는 맛보다는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? 그래서 이렇게 한답니다. 이렇게 세 개를 쳐서 끓여주세요. 떡국에 간이 배 있으니까 굳이 소금을 넣지 않고도 되고요. 그냥 이렇게 세 개 푼 것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